안녕하세요. 요리 알려주는 남자 밍스타입니다. 오늘은 깻잎으로 다양한 반찬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는 한국의 깻잎이 없습니다. 깻잎이랑 비슷한 마카 향을 가진 야채를 사왔습니다. 한국에서는 깻잎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깻잎 마리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깻잎 15장을 준비해 주세요. 잎이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간 돼지고기 150g을 준비해 주세요. 여기에 소금 후추로 밑간하여 주세요. 양파 4분의 1개는 다져주세요. 밑간한 돼지고기에 다진 마늘 1테이블스푼, 다져놓았던 양파, 밀가루 50g, 굴소스 1테이블스푼으로 섞어주세요. 계란 두 개는 깨어서 잘 풀어주세요. 깻잎에 돼지고기 반죽을 넣어 말아주시면 됩니다. 속을 채운 깻잎은 계란을 묻혀 구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깻잎 샐러드를 만들겠습니다. 씻은 깻잎 30g은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방울토마토 5개는 반으로 잘라주세요. 그리고 샐러드 야채 30g을 준비해주세요. 저는 레디치오를 사용했습니다. 드레싱을 만들겠습니다. 홀그레인 머스타드 1테이블스푼, 레몬즙 1테이블스푼, 소금 약간, 후춧가루 약간, 꿀 1테이블스푼을 넣고 섞어주세요. 준비한 야채는 그릇에 모두 담아주세요.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깻잎 장떡을 만들겠습니다. 씻은 깻잎 15장은 잘게 잘라주세요. 홍고추 한 개는 어슷 썰어주세요. 밀가루 100g을 준비해주세요. 물 100ml, 고추장 1테이블스푼, 된장 0.5테이블스푼을 넣고 섞어주세요. 반죽에 준비한 재료를 넣고 한 번 더 섞어주세요. 그리고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구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깻잎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깻잎 40g을 씻어 준비해주세요. 양파 4분의 1개는 채 썰어주세요. 풋고추 한 개는 송송 썰어주세요. 대파 2분의 1개는 송송 썰어주세요. 양념장을 만들겠습니다. 고춧가루 2테이블스푼, 간장 4테이블스푼,
다진 마늘 1 테이블스푼, 맛술 1 테이블스푼, 물 3 테이블스푼, 올리고당 1 테이블스푼, 준비했던 야채를 넣고 섞어주세요. 냄비에 양념장을 조금 깔아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깻잎을 올려 양념장을 뿌려주세요. 이 과정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뚜껑을 덮어 중불에서 쪄주시면 됩니다. 5분 정도 쪄주시면 이렇게 물이 생깁니다. 깻잎은 원하는 만큼 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참기름을 조금 넣으시면 더 맛있습니다. 깻잎 튀김을 만들겠습니다. 씻은 깻잎 15장을 준비해주세요. 튀김 가루 70g을 준비해주세요. 여기에 물 50ml를 넣고 섞어주세요. 준비한 깻잎에 반죽을 묻혀 튀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깻잎 무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씻은 깻잎 30장을 준비해 주세요. 당근 10g은 채 썰어 주세요. 양파 4분의 1개는 채 썰어 주세요. 양념장을 만들겠습니다. 간장 5테이블스푼, 액젓 2테이블스푼, 다진 마늘 1테이블스푼, 설탕 1테이블스푼, 고춧가루 3테이블스푼, 참기름 1테이블스푼, 후춧가루 약간, 준비했던 야채를 넣고 모두 섞어주세요. 그리고 깻잎 위에 양념장을 올려줍니다. 이 작업을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숙성시켜 드셔도 맛있지만 그냥 먹어도 맛있습니다. 취향껏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깻잎 나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깻잎 40g을 준비해 주세요. 깻잎은 끓는 물에 소금을 넣어 한번 데쳐 주세요. 데친 깻잎은 찬물에 씻어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데친 후 깻잎의 크기를 보시고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시면 됩니다. 여기에 다진 마늘 0.5 테이블스푼, 간장 1 테이블스푼, 소금 약간, 참기름 1 테이블스푼을 넣고 무쳐주세요.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프라이팬에 볶으시면 깻잎 볶음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